건강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회차를 거듭할수록 논란을 앓고 있는 버즈비TV의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역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바로 팬더 커스텀샵 텔레캐스터 레링 모델과 팬더 멕시코 로드원 시리즈 텔레캐스터를 외관부터 사운드까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어떤 댓글들로 공방이 일어날지 참. 팬더 커스텀샵에서는 많은 마스터 빌더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 선별한 목재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5, 6, 70년대의 기타를 복원하여 레릭 처리된 기타를 제작을 합니다. 단순히 도장을 벗겨내거나 하드웨어를 녹슬게 하는 1차원적인 작업이 아닌 실제 50년대, 60년대에 제작된 기타를 다양한 환경에서 연주해 왔을 때의 외관과 사운드를 복원해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상술이다. 치부해버리기도 하지만 정교하게 재현된 레릭 기타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정말 그 당시의 사운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600만원이 넘어가는 팬더 커스텀샵의 타임머신 시리즈 1951 로케스터 레릭 제품과 없는 자들의 커스텀샵이라고 불리우는 팬더 멕시코 로드원 시리즈 50 텔레캐스터를 아니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외관부터 사운드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왜 사람들은 그쵸? 그렇게 말을 지었을까요? 잘 지어요. 잘 지어. 한국 사람들 장명은 네, 정말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센스가 넘쳐납니다.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외관 그렇습니다. 먼저 보시고 올게요. 네. 자 지금 오일 로케스터 커스텀샵 헤드부터 네, 넥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 뭐 팬더의 고유적인 데칼과 지금 레릭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판에 이렇게 레릭 처리된 부분과 사이드 부분도 레릭 처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피니시 처리가 일단 돼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레릭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프렛도 굉장히 좀 두껍고요. 지금 일단은 넥도 좀 확실히 잡아보면 좀 두툼해요. 두툼해서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도톰한 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케스터가 이제 연주하실 때 되게 편하실 수 있고요.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올라가 볼까요? 튜너도 지금 레릭이 잘 처리가 돼 있어요. 다 이제 빈티지 레릭 처리를 해서 무광에 이제 이렇게 약간 부식된 듯한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캐스터 특성을 잘 살려서 하이플랫에는 지금 별도의 큰 레릭 처리가 적용이 네.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죠. 이 로우플랫 네. 그렇죠. 많이 깠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드 플레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까진 듯한 느낌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로드원 텔레의 헤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팬더 고유의 데칼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헤드부터 벌써 레릭 처리가 돼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케스터랑 다르게 피니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피니시 처리는 안 돼 있고 근데 여기에서 피니시 처리 안 된 이 느낌에서 좀 레릭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프렛은 좀 차이가 보이네요. 프렛은 오히려 이게 더 좀 빈티지하게 레릭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결도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데 보시면 지금 카메라 상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하얗게 좀 변해 있죠. 뭐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기타 연주자가 많이 플레이한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넥 쉐입 같은 경우는 지금 노케스터보다는 좀 얇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연주자분들이 잡으셔도 불편함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적당한 두께고요. 헤드머신 쪽으로 잠깐 가보면 노케스터랑 다르게 그래도 조금 덜 이제 빈티지한 레릭이 된 듯한 느낌을 주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노케스터 같은 경우는 일자 나사가 박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 이제 나사가 박혀 있는 이런 차이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캐스터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노케스터에는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바디 볼게요. 일단 노켓서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밝죠. 네, 밝고 그 병아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병아리 색깔이 레딕이 돼 있는 느낌이고 이제 웨더 체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가까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디에 이제 데미지를 준 것들도 보면은 좀 느낌들이 조금 많이 달라요. 뭐 진짜 많이 연주를 이제 공연을 뛰면서 이렇게 다친 듯한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 사람의 팔이 오른팔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까진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그렇죠. 그렇죠. 여기 피가드에 이제 많이 연주를 해서 이 부분이 달았다라는 표. 이 노케스트 약간 좀 상징적인 그 레릭 처리인 것 같아요. 이 피가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또 노케스터를 저도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로 거의 노케스터를 좀 구분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픽업은 뭐 사실 뭐 다른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디자인이고요. 뭐 당연히 모델은 다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뭐 브릿지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릿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케스터 같은 경우 굉장히 산화가 많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거의 지금 녹이 쓸다 못해 색이 많이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팬더 로고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요게 또 좀 멕시코 팬더랑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고요. 나뭇결이 굉장히 잘 보이는 상태고요. 피니시가 그만큼 얇게 잘 도포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레릭 처리들을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로드 시리즈도 레릭 처리가 잘 되고 잘 이게 자세히 보면요. 여기 웨더 체크가 된 게 보여요. 이 부분이 좀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여기만 웨더 그쵸?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분마다 조금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손 따라오시면은 요 부분에 지금 보시면 약간의 또 웨더 체크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좀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계란 노른자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픽업 외관에서는 사실은 좀 뭐 노케스터랑 다른 점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텔레캐스터 고유의 픽업 세팅적인 그런 것들이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릿지가 좀 다릅니다. 브릿지는 이건 좀 실버의 톤을 스틸에 느낌을 좀 더 많이 주고 덜 레릭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케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금색으로 이제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브릿지 요 크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 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여기 지금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팬더랑 팻 요거까지만 똑같고 요 밑에 원래 노케스터 같은 경우는 남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고요. 지금 또 이제 차이점이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나사들을 사용한 게 다 십자죠. 보통 다 십자인데 이제 노케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픽가드 노케스터의 상징이죠.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정말 소심하게 열심히 안 쳤네요. 네네. 약간 이거는 뭐냐면은 사포로 요렇게 문지른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노캔서처럼 기타를 많이 쳐서 했다기보다 여기만 이렇게 뭔가 한 좀 약간 어설픈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여러분도 이거 많이 플레이 하시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더 좀 멋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벨트를 차고 그쵸, 있는 부분에 버클. 그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뭐. 형님도 이제 기타 오래 쓰시다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기타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처리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넥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그 안 적혀 일자 드라이브로 박혀 있는 게 좀 특징일 것 같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지금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또 많이 부식이 돼 있는 이런 레릭 처리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역시 뒷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은 피니쉬가 올라가 있고요. 나뭇결이 잘 보이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레릭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뒷면 같은 경우는 노케스터에 비해서 뭐
많이 깨끗한 편이죠. 그죠? 많이 깨끗하고, 뭐, 여기 역시나, 뭐, 벨트, 이제, 버클 기스가 있는데, 뭐, 손으로 만져보면 사실 뭐, 딱히 뭐, 별 느낌이 없을 정도고요. 역시나, 넥플레이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동일하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면, 십자 나사가 들어가 있다. 요 정도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줄감개 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어느 정도, 이 줄을 꽂아놓는 이 부분, 이제 뭐, 어느 정도 부식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레릭 처리와 그리고 이제 뭐 나무 피니쉬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약간의 좀 두께감이 보이는 피니쉬 처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뒷면 한번 볼게요. 네, 아주 넥뒷면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레릭 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잘 뻗어 있고요. 뭐 역시나 뭐 저희가 이 노캐스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헤드 뒷면에 팬더 커스텀샵 마크겠죠? 네. 이 커스텀샵이 이 기타의 어떤 가치를 또 알려주는 또 그런 로고가 데칼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 넥 뒷면입니다. 역시 피니쉬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아요. 않고 그 앞에 이제 넥 지판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조금 컬러감이 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러니까 사람 손을 많이 탄 듯한 느낌 약간 레릭 처리하는 느낌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러 차이를 이제 나무가 좀어좀 희멀건 해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피니쉬 되지 않는 나무를 손으로 오래 잡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거 정도 처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헤드 뒷면이죠. 역시나 이 기타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빠르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커스텀샵 마크가 없고 MX 그죠? 이런 멕시코 팬더라는 아주 상징적인 마크죠. 그리고 메이드 인 멕시코 그냥 바로 적혀 있죠. 그리고 시리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조금 더 빈티지한 레딧감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모든 외관을 살펴보셨고요.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확실히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그 수작업으로 이제 또 진행하는 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아무래도 뭐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네. 모델과 뭐 그렇지 않은 모델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잘 까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음에 적용이 되는 피니쉬, 도색 자체도 마스터 빌더들이 신경을 엄청 써서 진행을 맞습니다. 한대요. 그러니까 목재는 좋은 거를 고를 수가 있고 요즘에 CNC들 얼마나 잘 나옵니까? 팬더 스트랫, 카피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했지만 도장에서 승부수가 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게요. 그 저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그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저도 들었던 게그 이런 여러 기타를 만드시는 그리고 이제 기타 회사에 네. 직원으로 계셨던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팬더랑 깁슨이 왜 위대하냐면 그 피니쉬를 그죠. 따라갈 수가 없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국에는 그 기술력이 사실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뭐 모든 피니쉬가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레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락커 락커 피니쉬. 피니쉬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이 락커 피니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이 가격은 실제로 이 판매가 기준으로 하면 약 3.2배, 3배 정도 나는 기타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지금 형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떠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가 이 질문 드리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도 오늘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텔레캐스터라는 기타의 특성상 소리가 굉장히 확실한 기타죠. 예를 들면 뭐 스트레처럼 뭔가 기준점을 가지는 사운드에서 되게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기타라기보다는 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기타예요. 특징이 확실한 기타죠. 그러다 보니까 개성, 그러니까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개성을 사는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으로 몰려 있는 쪽에 한 집단을 가져오는 뭔가 중립적인 사운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위닝이나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래프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뭐 이 중앙에 있는 게 뭐 스트라토캐스터나 뭐 레스폴 같은 이제 저희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텔레캐스터는 뭐 그냥 여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얼만큼 더 좋고 이 미세함을 따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텔레캐스터라는 악기의 특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미세한 차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되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많은 댓글 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저희도 일단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대답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린 수 있는 거였어요. 소리는 그냥 다른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릅니다. 좋다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네. 않을게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주감이 확실히 커스텀샵이 뛰어납니다. 확실히 뛰어나. 이거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피니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손이 편해요. 손가락이 편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이게 그냥 공장에서 기계가 돌려 깎아서 만드는 거랑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계속 잡아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밀고 하면서 이 감을 잡아서 그렇죠. 만든 그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 비싼 이유가 다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렇죠. 특히 100% 핸드메이드 차량 같은 왜 비싸면 인건비죠. 근데 우리는 그 감성을 사는 거고 실제로 그 차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커스텀샵이 좋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더 줘서 이 감성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만 들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이 막귀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었을 때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라마틱할 정도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사운드만 들었을 때는. 근데 아까 은총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제가 앰프에다 꽂고 두 대를 비교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틀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연주감이 달랐고 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커스텀샵 제품들이 뭐랄까 좀 더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에이징 됐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뭔가 약간 풍성함이 좀 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뭔가 이제 일반적인 멕시코 라인에서는 안 들리는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운드 차이는 미비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히려 이제 사운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맥펜이 더 힘이 좋았던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더 직진성이 강했었고요. 노캐스터 같은 경우 오히려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제 생각엔 좀 더 좀 부드럽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직진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그죠? 이런 그런 느낌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뭐 근데 여러분이 앰프를 내 정면에 두고 직접 치셔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걸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